안녕하세요. 오늘은 TI4MAN 패션쇼 현장인데요. 오늘 남자 멋진 개성 넘치는 친구들 35명이랑 모델분들 헤어팀 저렇게 지금 있고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아직 다 워밍업 시간인데요.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 또 모델 친구들 헤어 하는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오늘 패션쇼 준비 중인 거예요. 편안하게 보여드릴게요. 남자 모델들 패션쇼 메이크업은요, 무척이나 내추럴하게 그렇게 메이크업을 보통 해요. 그래서 건조하면은 보습해주고 피부 결이라든가 톤 정도만 정리해주는 편이에요. 때로는 모델이 가진 그 얼굴 캐릭터를 좀 더 부각시켜주는 그 정도의 메이크업을 하는데요. 오늘 TI4MAN의 그 모든 모델들은 제가 특별한 그런 캐릭터를 얼굴에다가 부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 안에서 아주 그냥 스타일리시한 남자 모델들은 다 모였었어요.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 역시 브로우가 굉장히 멋있어서요. 그거 정도만 정리해서 얼굴을 완성하고 있죠. 그래서 뭐 메이크업 하면서 뭐 피부 요즘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. 무대에서 이제 조명을 받고 워킹을 하는 만큼요. 얼굴에 이제 윤곽 정도는 살려주곤 하지요.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. 이 모델 역시. 예, 작은 뭐 커버해야 될 것들 정도만 최소량으로 커버해주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첫 번째 모델 끝났는데요. 화이팅! 자,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마다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? 아주 꼼꼼하게 하는. 아주 새내기 슈퍼루키 헤어스타일리스트죠. 오지혜 씨. 우리 대장님을 만나러 갈게요. 우리 왕대장님. 우리 패션쇼에, 우리 한국 패션쇼를 거의 담당을 다 하셨죠? 네. 한국의 귀도. 귀도 오빠가 울고 갈 오빠. 김정한 오빠죠? 네.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, 항상. 그렇듯. 잘생겼죠? 얼굴도 잘생기셨고 아주 그냥 꼼꼼하기가 아주. 그리고 완전 큰 오라버니입니다. 대선배님. 여전히 너무 멋있어요. 일하시는 모습도. 선배님 수고하십시오. 디자인 선생님들께서 오늘 컨셉하고 헤어 메이크업 상의하고 계세요. 인사. 하고 메이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기성에 맞춰서 헤어 메이크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리가 되어집니다.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도구는 뭐가 있는지 제가 조금 또 보고 젊은 친구들 거에 이거를 싹싹 빨아먹어야지 제가 또 오래 하지 않겠습니까? 여기 뭐 제일 페이버릿 아이템 있어요? 아 저거 뭐지? 제스젯의 그림입니다. 제스 어디? 제스젯 업그레이드 전인데요. 어떡하지? 베리어 그림. 제스젯의 원드로우 컬렉션. 아, 제스젯에서 나오셨나봐요. 아, 그러시구나. 제품이 굉장히 좋죠? 나 아직 못 써봐서 나도 써보고 싶다. 저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직접 저렇게 쓰는 거는 너무 굉장히 매일같이 촬영을 하니까 효과 같은 거가 좋다거나 본인이 쓰기에 굉장히 맞았던 그런 제품들을 쓰니까요. 믿으셔도 됩니다. 우리 또 은별 뷰티 유튜버 은별 씨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고요.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요. 엄청 아주 그냥 프레쉬한 예쁜 메이크업을 잘하세요. 은별 씨 채널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. 누가 누굴 걱정하냐며. 제 남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죠. 예쁘게 생기셨어요. 여기까지 예쁠까요? 남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님 페이버릿 제품 뭐예요? 미안해. 아, 저요? 하나만 추천해줄 수 있어요?
아, 그거 왜 좋아? 이게 티셔츠는 맑게 발색되는데 여자한테도 예쁘고 남자한테도 좋은 거 뭐예요? 섀도우하고 블러셔 같이 쓰는 거예요? 이게 원래 블러셔로 나온 건데 네. 섀도우 아 예쁘다 우리 아가씨들 우리 은별씨 은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저 손목을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팔레트인데 저런 식으로 나왔나봐요. 예쁘다. 멋있다. 이거 맨날 서비스 안 써요. 아유, 우리 구성원씨. 항상 연예인을 지향하는, 연예인 컨셉을 지향하죠? 무대는 언제 뜨시나 몰라요. 하는 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외모는 저기 아이돌 필이에요. 오셨네요, 오늘 메이크업 구성원씨도. 감사해요, 구성원씨. 보통 쇼가 시작하기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뭐 기본으로 저희가 굉장히 일찍 모여서 준비를 해요.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 역시 그 메이크업을 최종으로 다시 그 쇼 바로 직전에 수정 메이크업이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얇고 가벼우면서도 지속력이 있는 그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이 필요한 거죠. 아이고, 유튜브 찍어도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수줍어 하면서 머쓱해 하네요. TI4MAN에서 그 추구하는 남자의 모습은 굉장히 딱 상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. 거기 그 이미지에 굉장히 가까운 모델일 것 같아요. 이 모델은요. 내추럴한 그 남자다운 느낌과요. 동시에 그러면서도 순수함이 있는 그런 얼굴의 이미지거든요. 네, 쇼 직전에 마지막 수정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. 저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포지션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.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모습이 최고로 그 the best of the best의 상태로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. 디자인팀의 세심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. TI4MAN의 저 멋진 남자 실루엣들 한번 보세요. 멋있죠? 오늘 패션쇼 잘 끝났고요. TI4MAN 번창하세요. 우리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후배님들하고. 안녕.